방음을 이용해서 풀수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보는 시간입니다. 그런 문제를 한 대여섯 개좀 풀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삼각형이 있고요. 이런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여기 글로 설명을 해놨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쪽에 크기를 A라고 하고 이쪽에 공간을 P, 이쪽을 C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굵은 점이 찍혀 있는데 이것은 각이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각이 모두 똑같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때 가운데 있는 삼각형에 주목을 해주세요. A랑 점이랑 더하면 이 D 자리에 A점이라는 게 오겠죠? 걔네 둘의 각을 더해서 쓴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자리에는 B점, 여기 자리에는 C점 이렇게 써요. 그러면 뭐가 나타난 거야? 우리가 뭘 알게 된 거지? 네, 그렇죠. 가운데 있는 삼각형과 밖에 있는 삼각형의 각이 모두 똑같다는 걸 보게 된거 아닙니까? 세 각이 모두 똑같아졌는데 봤어요? 여기가 A점, 여기도 A점이었었고요. 여기는 B와 점, 여기도 B와 점, 여기는 C와 점, 여기도 C와 점이 됐었던 거죠. 됐죠? 자, 그렇게 되면 빨강 파랑이 서로 대응이 되는 변. 파랑 분홍과 파랑 분홍이 대응이 되는 변. 분홍 빨강과 분홍 빨강이 서로 대응이 되는 변입니다. 뭐, 그렇죠. 그러면 밖에 있는 변의 길을 x라고 하면 x 대 6은 2대 3이다. x 대 6은 2대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x 대 6은 2대 3이다. 3x는 10이고 x는 4가 되죠? 자, 이쪽을 y라고 하면 y 대 6은 3대 3이다. y 대 6은 3대 3이다. 그래서 y의 길이가 3인 걸 알아요. 네, 그래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4, 3, 6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얼마야? 13이 돼야 되지 않나요? 7에다가 6을 더하니까. 자, 한 번만 검토를 다시 해볼게요. 2 대 3, x 대 6, 6이 12, 3x 4, 4 맞고요. 3대 3, 6대 6. 아, 이거 왜 3이라고 썼지? 네, 지금 생각하니까 좀 어이가 없네요. 12에 4를 더한 16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찾을 수 있었죠? 이것도 ED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어디가 닮음인가를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여기와 여기가 서로 닮음이라는 걸 금방 알수 있죠. 그러면 ED의 길이를 구해야 하니까, 여긴 12에서 요걸 빼면 된단 말이야. 자, 이쪽 각과 이쪽 각이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이쪽 각과 이쪽 각이 서로 같죠. 완전 닮음이죠? 대응변의 비율이 2대 3이니까 여기도 2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x 대 12가 아, 2대 3이구나 이렇게요. 3, 4, 12, 2, 4, 8. x가 이렇게 해서 8이라고 알아내도 상관없겠습니다. x가 8이에요. 그러면 12에서 8 빼니까 여기 4지 뭐. 4. 그 2D가 4인 것은 이렇게 찾아요. 이것도 얼핏 보면 조금 그림이 어려워 보일 수 있잖아요. 잘 보면 빈틈이 많아요. 먼저 여기랑 그다음에 이쪽을 좀 보면은 쌤 생각에는 여기 각이 두 개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두 삼각형에 들어가 있는 모든 각이 왜? 평행사변형이니까 이쪽의 x측각은 반대쪽 x와 각이 똑같겠죠. 여기 두줄 그리면 여기도 두 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면 여기가 여기기도 하니까 6대 2분의 9는 x 대 6이다. 이런 식을 세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6대 2분의 9는 x 대 6이다. 자, 두개 계산해서 x는 36의 9분의 2, 9, 4, 36, 4, 2, 8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x는 8. 자, 둘레의 길이는 14를 두번 더한 28 정도 나오겠죠. 이번에는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마름모가 어디 있나 이렇게 봤더니 바로 요 사람이 마름모라고 해요. 자, 마름모의 특징은 서로 평행하고 길이가 다 똑같아야 되죠. 마름모의 특징입니다.
난뭐요 길이 잘 모르니까 x라고 두면 여기도 x가 되겠고 여기도 x이고 여기는 15-x가 되겠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닮음 삼각형이 보이지 않나요? 여기 삼각형이랑 이쪽 삼각형이 서로 완전 닮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 빼기 x 대 x는 15대 10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15 빼기 x 대 x는 15대 10이다. 5, 3, 15, 5, 2, 10. 자, 3x랑 이거랑 곱해서 3x는 2, 15 빼기 x. 그래서 30 마이너스 2x, 3x. 5x는 30, x는 6이죠. 자, 한 변의 길이가 6임을 계산을 해냈어요. 이런 식으로 순서 있게 보면서 계산을 따라오면 충분히 풀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왜두 삼각형이 닮음인지 설명하라는데 여러분들이 ABE와 FCE를 잘 봐줘야 돼요. ABE는 여기 있고요. FCE는 여기 있어요. 저 둘이 왜 닮았니? 이렇게 물어봤죠. 평행 사변형,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마름모라고 하셨으므로, 이게 마름모. 그럼 다 평행하단 말이에요. 그럼 선 그려놨을 때, 여기랑 여기가 서로 뭐? 엇갈려 있는 각인 엇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름모는 모든 변의 길이 같으니까, 여기 10이면 여긴 3, 여긴 3.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은, 이쪽 변의 길이, 이제 CF는 내가 잘 모르니까. 여기 엇각이라 서로 똑같고 나머지 각이 완전히 같은 거죠. AA 닮음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볼수 있었고요. CF의 길이는 12대 15는 3대 X다. 네. 두개 곱한 게 서로 같아야 되니까 12X는 3 곱하기 15이다. X는 12분의 3 곱하기 15이다. 3, 4, 12, 3, 5, 15, 4분의 15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또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자신 있으면 이거 보지 말고 빨리 저기 이제 스스로 문제집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또 점검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여기 서로 평행이고 여기도 평행이죠? 평행이면 엇갈려 있는 각이 서로 일단 똑같아야 돼요. 또 각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서로 똑같아야 하죠. 그렇게 되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해 갔습니까? 네. 그리하여서 이씨의 길이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수 있는 분위기가 좀 살죠. 전체적으로 닮음이기 때문에요. 닮음 비율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대응변만 찾으면 돼요. 대응변이란, 자, 각을 보고 찾는다 그랬죠? 여기 파랑 두 줄, 요 각은 파랑 두 줄, 아, 요 변은 이 변이랑 서로 대응. 주황색 두 줄, 주황색 두 줄, 여기가 서로 대응. 이렇게 되죠. 이해 갔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랑 서로 대응이 되는 변이랍니다. 뭐, 우리 어디 찾아야 되나요? 여긴가요? 주황에서 두줄 지나 파랑으로 가는 건 주황에서 두줄 지나 파랑으로 간다. 그래서 4대 X는 8대 AB다. 4대 DE는 그렇다는 거죠. 아니면, 그 여기 뭐지? 두 줄에서 주황 지나 파랑으로 가는 거두 줄에서 주황 지나 파랑으로 가면 두 줄에서 주황 지나 파랑으로 가는 이변이죠. 여기 x라고 하면 8, x 더하기 4 이렇게 8대 x 더하기 4로 식을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도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뭐지? 싶어요. 네, 바로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런 이제 의아함을 느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보조선을 하나 쭉 그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걸 다 이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선 그려보면 여기 각이 이것이고 이쪽 각이 두 줄이죠. 그럼 이거 두개 서로 지금 일단 각이 완전 똑같잖아요.
그 여기가 4니까 이쪽이 4겠죠? 이건 평행사 변형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마주보는 각 서로 똑같고, 여기 평행하기도 하고, 지금 뭐 빠지는 게 없네요. 이쪽도 파랑이랑 주황이랑 더한 각이 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평행사 변형. 그럼 여기 4. 여기 8이니까 여기도 4. 두개 완전 합동. 이 C의 길이는 여기가 4니까 여기도 4. 근데 쌤은 요거를 이렇게 이제 합동으로 끝을 냈습니다. 닮은 B는 지금 그닥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닮은 B로 성공하게 되시면 잘 적어두세요. 뭐 그런 아하가 나중에 생각났을 때는 그렇게 풀어도 괜찮겠어요.